한일성 임현식 이용식 고 이건희 회장 김영곤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아,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원래 일도 많이 하셨는데 심근경색증 겪으셨던 분들이죠.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리시는 조오련 선수도 해남인가? 댁에서 그렇게 비명행사 하시게 됐죠. 심근경색증.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시골 심장의사 배장환입니다. 심근경색의 발병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전국적인 등록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인구 10만 명으로 따질 때 남자, 여자 합쳐서 1년에 지금까지 생기는 게한 38명에서 40명 정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50명 좀 넘고요. 10만 명당 50명.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3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심근경색이 두려운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심근경색증이란 질환이 너무 벼락처럼 갑자기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 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래된 수도관 뜯어보면 안에 물대가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름때가 꼈다. 동맥경화증이 생기다가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는 건데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건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히면서 뭐 한두 시간 내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무서워하시죠. 예상 가능한 병이 아니다. 그리고 진단과 즉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손을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장마비의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하면 심장이 다선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추락을 해서 돌아가셔도 심장이 서게 되고 아니면 물에 빠져도 심장이 서게 되는데 그런 걸 외에 정말 졸지에 무슨 일이 생겨서 심장마비가 생겼다 그러면은 95에서 98% 정도는 심근경색증에 연관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심정지 등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3만 명 정도 등록되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를 뺀다면은 대부분은 심근경색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워낙 아까 벼락처럼 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때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심장 먹여살이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아래쪽으로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만 안 가면은 심장 근육이 밑에서부터 이제 죽기 시작해요. 괴사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1분이라도 빨리 뚫어주면은 심장마비 위험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손상된 심장 근육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1시간 반이라든가 2시간 안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 흉통이 발생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혈관을 뚫어줘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 뚫었다. 더 좋은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 6시간 이상 넘어가게 두면은 심장을 구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이내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심근경색의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라. 제일 흔한 거는요. 가슴이 터지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되게 물어보시면요. 심장이 왼쪽이니까 왼쪽하고 뭐 이렇게 포스터 보면 왼쪽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가슴 가운데 약간 왼쪽이 치우칠 수는 있지만 가슴 가운데가 아프고요. 어디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되게 환자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가 아파요. 이런 분은 심근경색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가운데가 정말 터지게 아프고요. 그리고 흉통이 굉장히 심한데 식은땀을 흘린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이고 흉통이 없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급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아픈데 명치가 아파요. 명치가 체한 것처럼 그거는 심장을 먹여살이는 혈관 중에 우관상 동맥이 심장의 아래쪽하고 밑쪽으로 가서 요렇게 돼 있거든요. 혈류분포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명치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맥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환자분이 기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증상은 심각한 흉통 그리고 두 번째가 호흡곤란,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좀 드문 증상으로 기절이라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대부분은 심한 흉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한 흉통이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소에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근경색증의 증상하고 심근경색증이 내가 잘 생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 가운데가 난데없이 아프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막 5분, 10분, 30분이 가도 안 가라앉는다. 이거는 거의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동맥경화성 질환이니까 첫 번째가 연세 드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가 55세 이상이면은 그보다 어린 분에 비해서 심근경색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제일 위험한 병은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이런 거니까 두 가지를 꼭 꼽아봐라 그러면은 당뇨 플러스 흡연이죠. 이런 게 있으면은 심근경색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아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어, 당뇨병이 있어, 담배도 피웠었어, 고혈압도 있어 그러면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하셔야 될 것은 체한 게 아니고 이거 심근경색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죠. 주변에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처를 해주면 좋을까요? 119가 오기 전에. 첫 번째는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119에 전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곁을 떠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곁에 계시겠지만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은 혈관이 막히면 그 막힌 것 자체로 심장 근육이 허혈 상태, 영양분이 가지 않고 동맥혈이 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막혔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힌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전을 스스로 녹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10% 정도의 환자분들은 스스로 혈관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은 그 피가 쭉 가잖아요. 가끔 가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래 굶고 있다가 갑자기 밥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거 마냥 막힌 혈관이 갑자기 뚫려서 혈류가 쫙 가도 심장 상태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심장마비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통통이 막 있다가 오 좀 덜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꽝 정신을 잃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거는 심장마비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옆에 계시게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하셔야죠. 심근경색증으로 손상된 심장은 회복이 가능합니까? 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